안녕하십니까. 몽키댄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스핀 서브와 킥 서브입니다. 드디어 왔죠?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몽키댄스의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의 팩트를 드리고자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 유튜버 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점은 상체의 동작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죠? 워낙 많이 나와 있죠. 스윙의 궤적이라든지 히팅 포인트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오늘의 내용은 상체 동작이 아니라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 그러면 왜 하체의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냐? 자, 하체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스핀 서브든 뭐 플랫 서브든 킥 서브든 슬라이스 서브든 우리가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하체에서부터 올라오는 튕김이 사용이 돼야 돼요. 튕군다. 그죠? 하체에서 튕김을 상체 팔 동작으로 튕겨주는 데까지 전달을 해서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대부분 아마 제가 본 동호인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스윙의 궤적이나 그죠? 히팅 포인트만을 가지고 팔 동작에서만 넣으려고 하니까 서브가 많이 튀지도 않고 스핀 서브인데도 힘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체가 왜 중요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동작이에요. 하체 튕김이 없이 이렇게 상체 팔에서의 동작으로만, 그죠?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80, 90% 이상은 상체 동작으로만 사용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제가 오프라인 레슨자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포핸드도 그렇고 백핸드도 그렇고 자꾸 잘못된 점을 스윙의 궤도에서만 찾으려고 하세요. 아, 난 스윙이 잘못돼서 에러를 한 것 같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로는 하체에서의 문제점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체가 잘못되어 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상체에서만 자꾸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포핸드든 서브든 하체에서부터 올라오는 지면 발력의 힘, 그죠? 그리고 나서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힘으로 허리의 튕김, 그리고 그 다음 어깨, 팔꿈치, 손목에, 마지막에 손목에까지의 튕김까지의 동작으로서 힘을 생성을 하는 것이 스윙의 원리인데, 여러분들은 자꾸 팔에서만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체 튕김을 자연스럽게 하체에서부터 허리 튕김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시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허리 튕김입니다. 허리 튕김. 허리 튕김의 연습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잘 공이 잘 날아가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허리의 튕김인데 제가 왜 허리 튕김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하체의 튕김부터 올라오는 데까지의 설명을 드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에 이 허리 튕김만 사용을 해도 여러분들의 서브는 조금 더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연습 방법입니다. 우선 서브를 넣는 동작과 똑같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라켓 면을 히팅 면에다 대고 머리 뒤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겨주시고 허리를 약간 제꼈다가 공을 같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자 넘겼다가 던진다. 그죠? 이 연습 방법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허리를 튕기려고 하면 하체가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와야 튕길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넘겼다가 튕군다. 그죠? 제꼈다가 튕군다.
자, 두 번째 연습 방법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허리에 튕김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점프를 하시면서 던져 보시는 거예요. 자, 점프를 하시면서 던지는 겁니다. 점프, 그죠? 다시 점프, 그렇죠? 자, 이때 스윙 궤적은 내가 스핀 서브에 튕김을 연습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스핀, 아까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핀의 궤적대로 공을 던져주시면 돼요. 던지고 나서 프로네이션, 안쪽으로 말아오는 프로네이션. 그리고 자, 내가 킥 서브를 연습하고 싶다, 킥 서브의 튕김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을 바깥쪽으로, 스윙의 궤적을 바깥쪽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공이 옆커트로 날려 주셔야 돼요. 제가 백엔드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뒤로 친다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감각을 못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로 쳤다가 다시 정말 실제로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네이션을 바깥으로 준다고 해서 내가 어차피 스윙의 궤적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옵니다. 왜? 코트장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스윙 궤적이 말려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옆에 코트로 쳐보시는 거예요. 옆에 코트로 던지면서 옆에 코트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정말 옆에 코트로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내가 스윙의 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앞서 연습 방법을 하셔서 내가 하체의 튕김과 이제 상체의 스윙의 궤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고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제 정말 코트장에서 내가 서브를 넣어 보시는 거예요. 이 스윙의 궤적과 하체 튕김으로, 그죠? 자, 우선 스핀 서브의 궤적과 프로네이션이죠. 튕군다, 그죠? 다시 하체에서 허리까지 튕긴다. 자, 킥 서브입니다. 그래서 튕군다. 자, 스윙의 궤적을 조금 더 바깥으로. 여러분, 이제 하체의 중요함을 좀 아셨나요? 사실 이 하체라는 부분이 참 되게 어려워요. 사용하기가 어렵지만 이 하체의 튕김과 하체 지면 발력의 힘, 스윙이 돌아 나오는 힘을 전달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연습을 하신다면 서브뿐만 아니라 포핸드, 백핸드 여러 가지 부분, 발리 스매싱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의 테니스가 조금 더 고급적으로 달라져 있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